내 컴퓨터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C드라이브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내장 하드디스크 D드라이브 한 개랑 이걸 또 조금 나눠서 E드라이브 하나를 만들었고 M.2 SSD 한 개 T드라이브로 해놓고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드라이브는 알파벳 C부터 시작하죠. 그럼 A드라이브랑 B드라이브는 정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건이입니다. 오늘은 이전 세대의 저장장치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가져보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A와 B드라이브, 이 둘은 바로 플로피 디스크가 먼저 침을 퇴 뱉어놓은 예약된 드라이브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옆 나라 일본이 정부 인증을 위해서 행정 절차상 사용되는 구형 저장장치들을 점점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 하는 기사였어요. 이 일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022년 4월 야마구치현 아부마을에서는 한 공무원이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을 해주다가 이 송금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로 약 4억 5천만 원의 돈이 한 남자의 계좌로 송금이 된 거죠. 그 공무원은 즉시 찾아가서 이 실수로 돈을 송금했으니 돈을 돌려달라 라고 했는데, 그 남자는 도박으로 다 날렸다 라는 사건이 뉴스에 실렸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의외로 이 뉴스 기사 속의 한 단어였는데, 그 공무원이 이제 송금 명부가 담긴 파일이 이 플로피 디스크에 담겨 있었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사람들이 어? 뭐 돈을 잘못 날려서 통장에 뭐 4.5억이 들어왔어? 하면서 왔다가 아, 아직도 이 플로피 디스크를 쓰는구나 로 이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마저도 이 일본식 표현으로 이제 아, 아직도 이 디스켓은 규격내다, 아직도 이 이세카이에서 심각하게 쓰는구나, 어? 이거 야로가 있다 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아까 뉴스에 나온 대로 이 플로피 디스크를 없앤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일본 전국 여기저기에서 아직 이거를 뭐 없애면 안 된다며, 어? 시스템이 이 마비가 된다며 호소하는 기관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죠. 이번에 알려진 이 신남노 태풍 또한 일본에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 아날로그 식으로 이 태풍을 이 종이접기처럼 해가지고 이 손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고 야, 응? 이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플로피 디스크니 뭐 디스크니 뭐 광디스크니 CD롬이니 뭐 자기 디스크니 뭐 광자기 디스크, 응? 자기 테이프, 이런 저장장치의 사용을 멈춘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이름들만 보면은 뭐 광디스크 뭐 자기디스크 뭐 아주 뭐 이름만 보면 미래적이고 뭐 요즘 나오는 애들 뭐 다 이길 것 같이 생겼는데, 얘네 다 이 플로피디스크랑 뭐 CD랑 관련된 애들이죠. 이 CD를 넣어서 읽는 이 구식 기계 이름도 이제 옵티컬 드라이브라고 했었는데, 이름은 뭐 아주 멋있죠. 그래서 이 C드라이브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A드라이브와 B드라이브는 바로 이 플로피디스켓을 위한 드라이브였던 거죠. 인간에게도 아직 이 나무를 잘 오르기 위한 이 근육들이 남아있고, 지금은 꼬리가 없지만 이 꼬리뼈가 남아있듯이 AB드라이브는 이 컴퓨터의 꼬리뼈였던 거죠. 저도 이 플로피 디스크를 이제 인생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작별 인사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많이 이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컴퓨터실에 가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때 컴퓨터는 이제 일체형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 CRT 모니터랑 이 본체랑 이렇게 일체형처럼 이 합체되어 있었는데, 여기 밑에 두 개가 이제 디스켓을 넣는 공간이죠. 이 컴퓨터실에 가면은 이제 몇몇 컴퓨터들은 이제 간단한 게임들이 깔려 있지만 없는 자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집에서 이제 피카츄 배구나 공투기 같은 이제 게임들을 디스켓에 담아가지고 컴퓨터실에서 이제 탁 꼽고 친구들 이제 보란듯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친구들이 내 옆에 몰려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며 어? 이렇게 디스켓을 빌려가고 그런 적이 있었죠. 이때 디스켓의 크기는 약 1.5메가바이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뭐 갑자기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온갖 게임들을 다 가져오니까 저는 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이 디스켓에다가 탁 옮기고 학교 가서 이제 내 프로토스 실력을 보여줄 걸 온갖 상상을 다 했었는데, 가서 꼽아보고 해보니까 안 됐던 거죠. 전 이날 학교길에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 안 됐던 이유는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파일만 옮겨서 그랬던 거죠. 이때의 경험이 제가 이제 나중에 미래에 이제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제가 아까 이제 AB 드라이브 둘 다 이제 플로피 디스켓을 위한 드라이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근데 이 B 드라이브는 잘 못 봤는데 A 드라이브를 많이 본 것 같아요. A 드라이브가 왜 이렇게 저한테 기억이 강렬하냐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컴퓨터를 켜고 이제 내 컴퓨터로 갑니다. 이제 C 드라이브를 가려다가 어 이거 뭐지 해가지고 A 드라이브를 한번 클릭하는 순간 이제 컴퓨터가 한 5초간 멈춥니다. 드르륵 드륵 하면서 멈춰요. 그래서 뭐 당황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누르다가 A 드라이브가 또 눌려가지고 5초간 또 멈춥니다.
멈춥니다. 뭐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멈춰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저는 아 A드라이브는 근처도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 강렬한 기억이 있어요. 또 요새 뭐 스트레스 릴리프니 뭐니 하면서 어? 손으로 계속 뭔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자이로볼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손을 이렇게 뭐 어? 왔다 갔다 가만히 두지 못하게 하는 게 많은데 이 시절에는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디스켓 위쪽에 달린 이 은색 요거를 사악이 밀었다가 놓으면은 이 돌아가면서 이 뭔가 좋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때는 뭐 하루 종일 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착, 응? 당겼다가 착. 그러면 이제 그날의 스트레스는 이제 다 릴리프가 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 디스켓 이후로는 이 CD가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콘솔 게임 하시는 분들은 CD 많이들 사시죠? 예전에는 뭐 게임을 새로 발견한다 라고 하면은 이 동네 문방구에 이렇게 가보면은 게임 CD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스맥다운이니 뭐 어? 어쩐지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저녁이라니 뭐 팔앤드 택틱스니 뭐 악튜러스니. 근데 그 CD들을 보면은 모양이 이제 다 똑같죠? 문방구 아저씨가 집에서 다 구워서 파시는 건데 게임은 이제 CD로 접했던 뭐 그런 낭만이 있었다. 또 이제 뭐 CD를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CD 종류가 또 엄청 많잖아요. 뭐 CDR이니 뭐 RW니 뭐 DVD-R이니 플러스R이니 뭐 엄청 많은데 어렸을 때도 뭐 그런 거 모르니까 뭐 문방구 아저씨한테 뭐 이거 한 번 쓰고 왜 안 써지냐며 어? 많이 싸운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는 예전처럼 뭐 자석을 가지고 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는다거나 아니면 뭐 빛을 쏴가지고 뭐 반사가 뭐 어떻게 되니에 따라서 뭐 데이터를 읽는다거나 하는 무언가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다가 요즘에는 뭐 물리적으로 무언가 움직여서 찾는 거는 하드디스크 말고는 대부분 사라지는 추세고 요즘에는 이 전자식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시대가 이미 진작에 찾아왔죠. 요즘에는 뭐 256기가니 뭐 어? 1TB니 하는 USB가 뭐 몇만원 안 하는 시대가 왔는데 10년 20년 전에는 그 낭만의 시대에서는 이 플로피 디스켓 통이 있어가지고 어? 이만큼씩 들고 다니면서 뭐 뭐가 저장돼 있는지 어? 하나씩 이렇게 고르는 맛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사 갈 때마다 없어지면 뭐 큰일 나는 뭐 CD 묶음 통 어? 요런 게 있어가지고 친구 뭐 컴퓨터 하나 설치해 주려고 하면은 이제 어? 뭐 설치해 줄까 설레가지고 막 이거 한 묶음 있으면 뭐 든든한 마음이 들었던 시대가 있었다 라는 거죠. 이제 일본도 이런 플로피 디스크나 CD 같은 것들을 역사 속으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여차저차 저도 마음속에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피 디스크야 CD야 그동안 즐거웠고 다신 보지 말자.